그날 저녁 모처럼 가족이 함께 모인 희진 씨네. 아예 정말 봐봐, 저 맛있겠다. 맞장구 칠 기분이 영 아닌데요. 어머니 뭐 하고 계세요? 아 이게 지금 오늘 가족들하고 먹으려고 만두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아, 오랜만에 하니까 지금 불을 조절인데 어렵네. 근데 뭐 저기 몇백 명 이런 요리는 내가 해봤지만은 그래서 자신 없어 안 했더만은 요즘 이런 인스턴트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무나 할 수 있다 하는데 또 해보니까 쉽진 않네요. 이 포장지를 내가 그 이게 지금 몇 분간 해야 되는지 그걸 내가 한번 읽어본다는 게 포장지를 버렸네. 아 참. 만식 씨는 서툴지만 조금씩 변하려고 노력하는데요. 그런 마음을 가족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어 만두 먹자. 맛있을 거야. 당신 왜 그래? 네. 생전 주방에도 안 간 사람이. 희진아 만두 한번 먹어봐. 희진아 하나만 먹어봐. 왜 그래? 당신은? 쟤 지금 다이어트 중이잖아. 저기서 뭘 살을 뺄 수 있다고. 형식 씨에게서 연락이 오기라도 한 걸까요? 어디론가 또 전화를 거는 희진 씨입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아, 저희 오빠가 지금 이런 문자를 지금 저한테 보냈는데 전화라니까 전화를 안 받네요. 말로만 듣던 문자로 이별 통보를 받은 희진 씨. 이 상황이 당황스럽기만 한데요. 딱히 이렇게 이렇게까지 얘기할 만한 게 없는데. 전화를 받던가. 뭐야 진짜. 결혼 한 달을 앞두고 생각지 못한 이별 통보. 가벼운 말다툼이라고 생각했는데 상황이 심각해 보입니다. 다음 날 희진 씨는 이른 아침부터 형식 씨가 다니는 회사를 찾았는데요. 직장까지는 오고 싶지 않았지만 도통 연락이 되지 않으니 별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어두운 표정으로 나오는 희진 씨.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넋이 나간 듯 보이는데요. 일주일 전에 이직했대요. 어디 갔냐고 했는데 그것도 모르겠다고 그러고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지금? 죄송해요. 잠시만요. 연기처럼 사라진 예비 신랑 희진 씨는 애가 탑니다. 이번에는 형식 씨의 집으로 찾아가 보는데요. 물을 호출합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 희진인데요. 문 좀 열어주세요. 형식이 집에 없는데 너네 헤어졌다며. 근데 여기 왜 왔니? 네? 아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 왜 안 헤어졌어요 어머니. 뭐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문 좀 열어주세요 어머니. 아 형식이가 헤어졌다고 하던데. 저 어머니 난 할 말 없으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 아 그러지 마시고요 어머니. 이미 헤어진 걸로 알고 있는 형식 씨 어머니.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희진 씨 머릿속이 점점 복잡해집니다. 뭐지? 회사도 그만두고 갑자기 종족을 감춘 예비 신랑. 때마침 기다렸던 전화가 옵니다. 어 오빠. 아, 나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연락도 쉽고 계속 걱정했잖아. 어? 아니 내일 말고 오늘 만나자고. 지금 당장 만나자고. 형식 씨가 뭐라고 해요?
아니, 자세한 얘기는 안 해주고 그냥 내일 만나자고만 하고 끊었어요. 어떻게 된 건지 지금. 한시가 급한데 이번에도 형식 씨는 일방적으로 내일 만나자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과연 헤어지자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음 날 일찍부터 나와 기다리는 희진 씨. 오빠. 일찍 왔네. 그런데 혼자가 아닙니다. 내 여자친구. 안녕하세요. 한솔이에요. 장난치 말아? 진짜 장난하는 거야? 얘 진짜 여자친구야. 이게 무슨 말이죠? 여자친구라뇨? 오빠, 봤어? 미친년이. 아니, 우리 결혼 한 달도 안 남았어. 오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야, 결혼을 하기로 한 거지. 그건 한 거 아니야, 누가 나라. 오빠! 아니, 어떻게 지금 그걸 나한테 말이라고 해? 어? 아니, 아, 시끄러, 시끄러. 야, 네가 말해봐. 너 언제부터 만났어? 언제부터 단 말이야? 한 달 있으면 나는 결혼할 사람이야. 너 그거 알아? 저기요, 결혼을 했어요? 아직 안 했어. 근데 왜 나한테 그래요? 네 입장이 지금 뭔 줄 알아? 남의 남자 가로채년이야. 어디서 가로채는 큰 소리야 이게. 자기 남자 간수 제대로 못한 년은 제 앞에 있네요. 미안해요, 가로채서. 뭐라고? 너 진짜 쓰레기구나. 쓰레기? 어, 쓰레기. 야, 어디 가서 말해. 말 조심해. 야,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뭐야? 말해봐봐. 어? 지금 내가 미친년인지 네가 미친년인지. 어? 내가 지금 어디서 이게 개념 찾고 있어 이게. 야, 간다. 미쳤네 진짜. 야, 야, 멈춰봐. 뭐 또? 나 간다. 잠깐만. 봐. 이거 막장을 받아냈는데. 예담이. 어. 그거 주면 떨어질래? 떨어질래? 돈이 없어? 미쳤어? 또 줄게 그래. 어, 언제까지 줄까? 야, 내가 내일까지 지금 줄게. 지금 당장 줄게. 내일까지 준다. 아니, 됐어. 지금 당장. 커피 살 돈도 없나 보지? 어, 없어요. 아, 정말 무지무지하게. 이제 뭐래? 이별의 이유가 새로운 여자친구였다니. 자신의 말이라면 죽는 신용도 했던 남잔데 무엇이 형식 씨를 갑자기 변하게 한 걸까요? 어디에 하소연할 데도 없고 울고 싶은 심정입니다. 형식 씨에게 직접 들어봐야겠는데요. 아, 언제부터 다른 여자분 만나신 거예요? 아, 무슨 상관이세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혹시 다른 이유 있으신 거예요? 아, 진짜 꼬치꼬치 캐묻네. 그냥 싫으니까 헤어진 거예요. 됐어요? 도망치듯 자리를 피하는 형식 씨. 그럼 그동안 양다리를 걸쳤다는 건데요. 아직도 믿기지 않는 희진 씨입니다. 아, 지금도 장난 같아요. 제가 알던 오빠가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진짜, 아니 오빠가 저보다, 오빠가 저한테 더 적극적이었거든요. 아, 근데 갑자기 이게 무슨... 6개월 전 소개팅으로 만난 두 사람. 첫 만남부터 형식 씨는 적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취미가 뭐예요? 저 승마요. 그거 배우려면 돈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네, 조금요. 아, 네. 참 예쁘시네요. 전 희진 씨가 마음에 드는데. 희진 씨, 저 어떠세요? 네? 아, 이렇게 빨리... 전 운명을 믿거든요. 희진 씨랑 저는 운명 같아요. 저 한번 만나보세요. 제가 잘할게요. 저희 오늘 처음 만났는데... 아, 제가 너무 급했죠. 전 희진 씨가 너무 좋아서... 솔직히 희진 씨도 처음부터 형식 씨가 마음에 들었는데요. 아, 네. 아, 형식 씨, 저 지금 여기 공원에 다 왔는데 어디예요? 아, 놀이터요? 네, 알겠어요.
서로에 대한 사랑이 점점 깊어질 무렵. 조심스럽게 얘기할래요. 용기 내볼래요. 나 오늘부터 그대의 여보가 될래요. 희진아, 나랑 결혼해 줄래? 널 놓치고 싶지 않아. 꿈에 그리던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서른이 되기 전에 꼭 웨딩드레스를 입고 싶었던 희진 씨는 결혼을 결심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는데요. 나랑 결혼해줘. 오빠. 그렇게 영원히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친구 민지 씨와 술잔을 기울이는 희진 씨. 야, 생각할수록 열받네. 야, 뭐 그딴 새끼가 다 있어. 어? 야, 차라리 날 데리고 가지. 싸대기한테 때려야지, 그럴 땐. 그럴 정신도 없었어. 야, 얼마나 예쁜 여자이길래. 어? 니네 오빠가 넘어가냐? 나쁘진 않더라고. 그냥 뭐 어디서 쓸쓸. 뭐 인내도 괜찮고. 그 이쁜 애가 뭐가 아쉬워서 결혼식 앞둔 남자애를 만나냐고. 아, 이해할 수 없다 진짜. 부모님한테는 말했어? 아직 못했지. 그치, 말 못하지 그러면. 둘이서 만나서 연애하다 헤어지는 것도 아니고. 야, 차라리 근데 잘 됐어. 야, 그냥 이 김에 헤어지는 게 나아. 너 만약에 결혼했었잖아? 그러면 그 오빠 똑같아. 그렇게 너 몰래 여자 만나고 그럴 거야. 내가 봤을 땐 그래. 이거 말이다. 그래도 넌 나보다 낫지. 어? 얼굴 이쁘고 몸매 되고 집도 잘 살고 있지. 잘한다. 그 뭐가 나. 어? 야, 지금 당한 꼴을 봐라. 괜찮나? 아, 근데 씨. 어떻게 오빠네 집에 찾아가? 어? 네, 찾아가. 내가? 응, 알았어. 찾아가서? 알았어. 네 손가락 다 엎어봐. 내가 진짜 그 오빠 만나면 역사에 잡고 내가 싸대기 진짜 그냥 확 때려버린다. 진짜? 응. 그럼 아, 내 진짜? 내 친구한테 지금 마음에 스크래치가. 아, 용서할 수가 없어. 언제를 해줄 수 있지? 그럼. 술에 취해서라도 지금 상황을 잊고 싶은 희진 씨인데요. 됐어. 거나하게 취한 두 사람. 아, 죽겠다. 왜 나한테 이런 수가 있지? 결국 참았던 눈물을 쏟고 맙니다. 그동안 누굴 사랑한 건지 자신이 바보처럼 느껴지는데요. 놀란 가족들, 만취한 딸의 모습에 걱정이 앞섭니다. 갑작스런 문자 이별 통보에 새로운 여자친구의 등장. 머릿속으로는 잊어야 하는 걸 알지만 희진 씨는 아직 헤어질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 줄 미처 몰랐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누구의 잘못인지, 갑자기 닥친 시련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희진 씨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냥 모든 흔적을 그냥 순간 그 기분에는 너무 화가 나니까 다 싹 지워버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막상 그런 사진들이며 오빠 얼굴도 이렇게 보고 막 하니까 제가 또 많이 좋아했었고 되게 좋았거든요. 오빠가 저한테 잘해주고 서로 막 이렇게 사랑하고 막 그런 표현하고 막 그럴 때는 진짜 너무 행복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생각하니까 이렇게 쉽게 그렇게 막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